오늘은 로마서 장별을 주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별칭은 하트입니다. 하트. 하트. 자, 하트를 그립니다. 한 방에 그립니다. 하트를. 왼쪽은 십자가, 오른쪽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암기해 보겠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자, 1장은 이방인제, 2장은 유대인제, 3장은 전인류인제, 4장 칭의, 5장 칭의의 결과, 6장 성하의 원리, 7장 성하와 율법, 8장 성하와 성령, 9장 이스라엘 선택, 10장 구원의 길, 11장 이스라엘 회복, 12장 교회 생활, 13장 사회 생활, 14장 성도관 생활, 15장 생활 부분 결론, 16장 문안사. 이렇게 16장으로 마무리됩니다. 1장 열면 이방인제, 2장 열면 유대인제, 3장 열면 전인류의제, 4장 열면 칭의, 5장 열면 칭의의 결과, 6장 열면 성하의 원리, 7장 열면 성하와 율법, 8장 열면 성하와 성령, 9장 열면 이스라엘 선택, 10장 열면 구원의 길, 11장 열면 이스라엘 회복, 12장 열면 교회 생활, 13장 열면 사회 생활, 14장 열면 성도간 생활, 15장 열면 생활 부분 결론, 16장 열면 문안 인사. 로마서 열면 1장 이방인제, 2장 유대인제, 3장 전류제, 4장 칭의, 5장 칭의 결과, 6장 성하의 원리, 7장 성하와 율법, 8장 성하와 성령, 9장 이스라엘 선택, 10장 구원의 길, 11장 이스라엘 회복, 12장 교회 생활, 13장 사회 생활, 14장 성도관 생활, 15장 생활 부분 결론, 16장 문안사. 아멘, 아멘.